Hi everyone, welcome to Pangyo Techno Valley. I'm Alex Sigrist, and today we have a special guest. I'm very excited to introduce you to the CEO and founder of Humanaze. This is Mr. Go Sung-ho. Thank you for joining us.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Humanaze의 CEO 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Humanaze. What kind of company is it? 네, 저희 회사 Humanaze는 신약 개발 시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So why did you want to start this company? What niche in the market did you see? 현재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나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드라캔디데이트 한 만 개 정도 시도하면 하나 정도 성공하는 굉장히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자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차이과학대학교 바이오과학과 교수로서 일하면서 그동안 6년, 7년 동안 개발했던 연구를 다 녹여서 휴먼에이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So you said platform, but you also have physical products, right? So what are those physical products? You have chips, right? Can you tell us about that? 현재 제가 휴먼에이스에서 만들고 있는 칩은 심장의 주요 미세기관을 모방한 하트오노칩, 리브오노칩, 브레인오노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약을 테스트할 때 애니멀 셀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휴먼의 스템셀에서 분화한 여러 가지 장기의 조직세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에 심장의 중요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잘 만들어서 칩으로 만들고 그 안에 스템셀에서 분화한 카르디오마이사이트를 집어넣고 그리고 하트오노칩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지에서 좀 미디엄에서 드루아 캔디데이트에서 넣으면서 또 심장의 독성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당연히 리버오노칩 그 다음 브레인오노칩도 똑같이 탁시시티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So with these technologies, where do you want to go? Do you have more things in development? Are you trying to reach more markets? What's the next step for you? 지금은 이제 brain, heart, liver를 모방한 칩을 만들었는데 향후에 cancer owner 칩을 만들어서 항생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rain, kidney, heart, liver 모든 것이 하나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최종적으로는 휴먼 오너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잘 만들어서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글로벌한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건강 기능성 식품 회사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학의 연구소 그 다음 가버먼트 연구소라든지 그 판매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회사가 드락 캔디데이트 있을 때 우리가 드락의 이피커시와 톡시시티를 테스트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talk with us today.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say to the people out here watching that we haven't really said enough of already? 지금 이제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 시 새로운 반드시 동물 실험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신약 개발 플랫폼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시고 그리고 향후 동물 실험을 뛰어넘어서 임상 실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신속한 게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Absolutely,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Humanaze is going to be doing in the future and what exciting products they're going to be bringing to the market.